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아, 진짜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네, 저는 고맙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화 제작사 대표인데 네네네. 이해주 씨 그 캐스팅 좀 할까 해서 네, 너무 감사해요. 시나리오 좀 몇 개 보여드리려고. 혜지 씨가 또 이제 그 성인 영화 이쪽에서는 네. 또 워낙에 입지가 탄탄하시니까 최근에 그 제가 그 혜지 씨 출연한 작품 네, 뭐 보셨어요? 그거 제목이 혹시 털... 털 보셨구나. 털 맞죠? 아, 네, 맞아요. 아니, 털 보셨어요? 그 영화 제목이 외자여가 좀 제가 기억하고 네. 있는데 아, 네, 기억하기 거기서 좀 너무 섹시하셨어요. 제가 이제 몇 개 시나리오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네. 일단 첫 번째 저희 시나리오는 네. 그 히어로물이에요. 히어로물. 히어로물 네, 좋아하세요? 오, 네, 마블이나 이런 데서 히어로물 많이 좋아하죠, 좋아하죠. 저희는 이제 영웅이 네. 그 임신하는 오. 영웅이 임신하는 그런 내용의 히어로물이거든요. 너무 좋다. 아, 느낌 오세요? 영웅이 임신을 한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이제 그 네. 에벤져스. 에벤져스? 네, 에벤져스 해가지고 네. 태교 과정까지 담을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다둥이 엄마가 되고 싶은 느낌이랄까? 아, 정말로요? 혜지 씨 너무 프로다. 아, 감사합니다. 에벤져스 두 번째 시나리오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그 영화 네. 검은 사제들 보셨죠? 검은 사제들 봤죠. 검은 사제들 이제 패러디한 영화인데 요거는 이제 제목이 그 검은 처제들. 검은 처제? 네. 세 번째 네네네네. 그 시나리오는 네. 이게 고전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발기회장 다 아시죠? 아우, 다 알죠. 발기회장 시리즈가 많이 나와가지고 최종화를 이제 만들려고 해요. 완결편. 아, 완결편을? 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제 절대발기를 네. 찾은 내용으로 해서 발기회장 제3탄 네? 그 왕의 고환. 왕의 고환? 네. 왕의 고환 지금 저희가 요거 이제 하시면은 초이스 하시면 이제 바로 이제 랭크 들어가거든요. 뭔가 굉장히 스케일이 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대작의 느낌 나요? 그렇죠, 대작의 느낌이다. 아, 역시 대화가 통하네요. 이것도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 네, 왕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이 이제 요즘 영화예요. 요즘 영화 중에 이제 굉장히 히트 쳤던 영화. 네. 그 희극인의 삶을 다룬 입이 이렇게 찢어진 거. 그 영화 아세요? 아, 조커, 조커. 조커. 그 영화 패러디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희극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조금 영화에 담아볼까 해요. 네. 그래서 제목이 이제 그 조커. 그래서 제목이 이제 그 조커. 네, 그래서 그 희극인이 좀 남다른 신체적인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 영화를 이제 조커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혹시 뭐 생각 있으신가요? 네. 저요? 근데 또 네. 조커 영화를 보시면 계단에서 막 이렇게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좀 유명한데 그거 한번 살짝 한번 보여주시죠. 그거를요? 춤추는 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약간 좀 고무줄을 빼놓은 다음에 이렇게 살짝 할 때마다 슬금슬금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역시. 하는 느낌이 그럼 그냥 저희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러네요. 저희가 그 티팬티 준비할게요. 티팬티? 네네. 색깔은? 색깔은 보라색. 보라색? 네네. 아, 여기선 좀 이쁘다. 아, 조커면 초록색이잖아. 초록색으로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대화가 통하네. 아, 다 미쳤다. 난 조커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할 줄이야. 제가 봤을 때 역시 팬티가 잘 알아. 이제 내려가는데 야, 진짜 A급 배우는 확실히 다르네요. 아, 아니에요. 또 감독님이 또 이렇게 봐주시고 좋은 작품들을 갖고 오셨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커 요거 선택하시면은 내년에 이제 부산 국제 애로 영화제에서 여우짓 주연상 충분히 감안합니다. 됐다. 그러면은 네. 계약서는 다음 주에 쓰는 걸로 하고 아, 제가 뭐 식사 되죠? 아,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벌써 이게 나오네. 아, 조커를 내가 할 줄이야, 세상에. 혜지 이쪽으로. 아, 아니 혜지 씨가 지난번에 저희 그 작품 영화 조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그때 좋은 작품 줘가지고 아유 작품이 좋았나 배우가 좋았지. 세상에 왜 이래 진짜 정말. 이번 거는 사극 성인 영화 너무 좋다.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또 사극상이라고. 야, 혜지 씨는 동양적이면서도 섹시함이 있어요. 그만해요. 아우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감독님. 뭔데 작품? 첫 번째 작품은 광해라는 영화. 알죠. 아, 보셨어요? 또 명작이잖아 그거. 그러니까 광해 왕이 된 남자. 응. 요거를 저희가 패러디한 성인물을 기획을 했어요. 아, 진짜로? 네. 제목은? 광해 패러디에서 강해. 강해? 네. 너무 좋다. 광해라는 영화 자체가 왕이 바뀐 내용이잖아요. 바뀐 왕과 궁녀가
침실에서 만났는데 궁녀가 왕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했을 때 왕이 한 말이거든요. 향해. 너무 섹시하다. 아, 그 느낌 와요? 오. 야. 묻고 따지지 말고 향해. 그렇죠. 어머 너무 설렌다. 그리고 향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향하는 거네? 뭐가 없어요 그때는. 어. 너무 로맨틱하다. 야. 나 그리고 나 브라질리안 했잖아. 야, 혜지 씨는 진짜 너무 프로다. 그 다음 작품은 산적. 조선시대 산적에 대한 얘기예요. 불그락불그락. 어, 테스토스테론. 그 산적의 로맨스. 너무 좋다. 느낌 오나요? 어, 느낌 와. 뭔데? 뭔데? 한번 얘기해봐 계속.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 임떡정. 임떡정? 그... 떡이랑 정이 합쳐져서 나 이거 할래. 나 정 많아 보여서 너무 좋아. 촬영지는 어디예요? 뒷산. 미쳤다. 진짜 너무 좋다. 나 그냥 어. 좀 추워도 어. 산에서 활딱 벗고 뛰어다니시면 돼. 나 지금 무서울 게 없다니까. 나 브라질리언 했다니까. 야 빨리 하고 싶은데. 우리 혜지 씨 너무 프로다. 그 작품 또 남아있네. 또 남아있죠. 조선시대에도 이 불감증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다. 있을 거야. 그걸 침으로 치유해준. 그 침으로? 의사에 대한 얘기예요. 뭐... 요거 대작입니다. 제목이 혀준. 그러면 침이 그 침이었네. 그 침이 이제 그 침이 그 침이었어. 혀준 침. 연기 연습하신 거 와. 요거 중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 네네 좋아요. 마지막으로 특별 기획인데 동화를 성인극으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타이틀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 얘기해 봐요, 더. 요거는 이제 거짓말쟁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소년이 성인이 돼서도 여러 여자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이거 그거잖아요. 그 양치기 소년. 그래서 우리는 뒤치기 소년. 천재야? 어른들을 위한 동화니까. 난 그리고 앞보다 뒤가 더 뒤가 난 더 좋지 않아? 앉아서 이거. 나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나. 혜지 씨 너무 프로다. 네. 맞는데. 네. 찍어야 되니까 스쿼트 지금 빨리 하러 가야 스쿼트 되거든. 스쿼트 하러. 내가 런지 해야 되니까 지금 엉덩이 좀 가져가. 야. 그러면은 PT는 비싸니까 약속했어. 아, 무조건이. 감독님. 아이고 혜지 씨. 뭐 어떤 좋은 작품 주시려고 나 이렇게 불렀어. 우리가 작품만 나오면 혜지 씨 생각부터 나. 한국 성인 영화에서는 혜지 씨만한 배우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알잖아. 야, 혜지 씨는 진짜 장점이 뭔지 알아? 뭐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싼티가 나.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니까. 또 작품 이번에 좋은 거 나와가지고 혜지 씨한테 시나리오 좀 몇 개 얘기해 줄라. 언제 한번 들어보죠. 이번에는 우리가 요즘에 핫한 드라마를 하나 패러디를 하려고 그래. 세상에. 요즘 하는 걸로? 그치. 뭔데 어머? 이거 들으면 혜지 씨 깜짝 놀라지 마. 뭔데? 사랑의 불시착. 요즘 제일 핫한 거잖아. 사랑의 불시착. 이거 패러디 하는 거 나오자마자 난리 난다. 이 사랑의 불시착이 갑자기 찾아온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우리는 갑자기 찾아온 임신에 대한 얘기를 담아보려고. 어머 세상에. 제목은? 사랑의 불시 착상. 진짜. 잠깐만. 불시 착상. 사랑의 불시 착상. 착상이 불시에 대한 거야. 나는 임신물이 너무 좋더라. 우리 그때 했던 거 있잖아. 에벤져스. 그것도 혜지 씨 때문에 대박났잖아. 그럼 이번에도 우리 대박이야? 그럼. 사랑의 불시 착상. 이번에는 야외 촬영, 실내 촬영, 초음파 촬영까지. 초음파 촬영까지 해서? 어머 나 세상에. 어깨 최초로 할 거야. 나는 에로배우 하면서 나는 그 초음파 촬영을 또 처음 해본다. 다른 작품도 있어. 또 있어? 이번에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분석을 했어. 그거 알아? 뭐요? 반올림. 어? 반올림 나 알아. 옛날에 많이 봤지. 그치. 반올림을 패러디해서 반꼴림. 반꼴림? 그치. 너무 좋다. 반꼴림. 약간 물렁물렁하게. 물렁물렁하게 스몰스하게 가는 거야. 이거 괜찮아? 너무 괜찮아. 느낌이 확 와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번에 진짜 정말 역대급 드라마예요. 모르는 사람들도 제목은 알 거예요. 뭔데? 소문난 칠공주. 소문난 칠공주 나도 알아. 아, 이거 재밌게 봤어. 이거 이제 패러디했지. 어떻게? 소문난 떡 칠공주. 칠공주가 떡을 어떻게 스토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칠공주가 일곱 자매인데 같이 떡집을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는 떡을 직접 쳐.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떡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쳐야 돼? 맛있게 치면 되지. 맛있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별 기획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뭔데? 특별 뭘 기획을 했는데? 이번 건 뭐냐면 강남의 상류층 사람들의 은밀한 사생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강남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 사는, 왠지 한 20억 정도 할 것 같은, 고급지다. 그런 아파트에 사는 상류층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얘기. 진짜? 뭔데? 제목이? 반포자위. 반포자위가 아니야? 반포자위? 반포자위. 세상에. 감독님, 나 또 가방 풀어야겠다. 나 가방 안에 다 준비되어 있고. 갖고 다녀? 드드드드도 있고, 달달달도 있고, 뭘로 준비할까 나?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야채 위주로 한번 준비해봐. 오이, 뭐 가지 이런 것들로 준비할까? 그치, 대학원. 야채 사러 같이 한번 가볼까? 굵기가 조금, 나는 좀 두꺼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이즈 한번 볼까? 됐어. 사이즈 한번 보자. 좋다. 감독님, 우리 방금 너무 야! 진짜 미쳤다.